이야기하고 17mm로 피카의 뿌리 전용 아이론 길이로 할 거예요. 13mm 위에서 아래로. 네,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옆으로 빼기. 자, 이렇게 해도 뿌리가 살겠지만 그대로 칸날 들어주시고요. 피카의 더블입니다. 자, 넣으신 다음에 한번, 두 번, 세 번. 하나, 둘, 셋, 넷. 됐죠?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, 자,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. 굉장히 잘 됐죠?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? 이 로트만큼 리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V를 가지고 2차 등장점을 마치겠습니다. 네,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 한 후에 예,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잡으세요. 그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니치가 웨이브가 생겨요.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직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, 조금 더 강한 컬을 균일한 니치의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